여자분들은 뭐 강하고 남자다울 필요는 없잖아요.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자, 요즘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비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의 얼굴과 비교가 되면서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요즘의 얼굴을 보시죠. 짠! 여전히 정말 멋있으시네요. 역시 비님입니다.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네요. 근데 멋있기로만 따지면은 옛날 데뷔했을 때보다 요즘이 더 멋진 느낌도 납니다. 그런데 예전에 비님이 데뷔하셨을 때는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어요. 옛날에는 얼굴은 완전 귀여운 애기 얼굴에 몸 좋은 연하남 느낌이었거든요. 그때 얼굴은 이랬죠. 짠, 아우. 자, 키도 크고 몸도 되게 좋은데 무쌍의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얼굴이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광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이 볼륨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. 짠, 앞볼 필러 해야 되는 이유 7가지. 그래서 광대랑 입 사이의 이 볼륨의 중요성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뒀어요.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가서 봐주세요. 장단점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뒀거든요. 오늘은 간단히 제가 어디인지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고 또 설명을 이어나갈게요.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앞볼이라고 이름 붙인 부분이 있어요. 광대랑 입 사이에 한스라인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었죠. 광대랑 입가의 그 사이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. 이 부분. 이 부분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귀티가 좀 덜 나고 이 부분이 좀 나와 있으면 좀 건강하고 귀티가 많이 나는 그런 부위라고 말씀드렸죠. 귀티를 결정하는 두 가지 부위. 네, 팔자랑 이 앞볼이 좀 꺼져 있으면은 귀티가 좀 덜 나게 됩니다. 물론 이 자리가 좀 라인이 좋아서 꼭 귀티가 나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. 아, 이 라인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또 남자답고 멋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. 비님을 보세요. 굉장히 멋있잖아요. 하지만 이 자리가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꺼져 있더라. 네. 광대랑 입새가 좀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옛날 모습을 보면은 그렇진 않은 거죠. 짜자잔짠. 옛날 모습을 보면 광대랑 입 사이에 이 자리,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는 꺼져 있지 않아요. 이 부분이. 네. 반대쪽에서 봐도 광대랑 입 사이가 이제 부드럽게 이어진 모습이 보입니다. 상큼하던 시절의 비님이네요. 자, 이 사진도 굉장히 상큼합니다. 자, 확대를 해보면. 자, 이때도 비님이 광대랑 입 사이에 이 라인이 어떤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반대쪽에도 광대랑 입 사이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죠.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처음 사진으로 넘어간다면, 네, 이 사진에서는 광대랑 입 사이가 이렇게 슉슉, 그리고 이 자리가 싹싹싹싹싹싹 꺼져 있죠. 이 광대랑 입 사이 한스 라인 좋은 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. 지디님이라든지, 짠. 지코님이라든지 짠, 이 부분의 라인이 굉장히 좋죠.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좀 귀티가 나고 좀 귀여운 얼굴이 된다는 거죠. 싹싹싹싹싹. 하지만 이 부분을 모든 남자들이 다 꽝꽝 채워야 되냐? 여자분들은 좀 빵빵 채워주는 것도 괜찮아요. 한지민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라인이 이렇게 좋고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마른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거의 대부분의 여자 연예인들은 이 광대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대부분 좋습니다. 조금 꺼져 있다 하면은 애프터스쿨의 가이님 뭐 요 정도 분들만 이렇게 약간 좀 꺼져 있는 거죠. 남자분들은 이게 약간 꺼지면은 약간은 좀 남자다운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남성적이고 강한 느낌이 좀 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뭐 강하고 남자다울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 라인은 대부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좋아요, 구독. 사람마다 어울리는 얼굴형이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여기가 빵빵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 부분이 남자 얼굴에서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면 어떤 느낌이 나는가 하는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서 이 비님을 예로 들었습니다. 저는 예나 지금이나 비님을 정말 좋아합니다. 너무 멋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콘서트 영상도 몇 번이나 자꾸 돌려보고 그랬어요. 참, 그리고 이 부분의 필러가 잘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그거는 이동하게 넣으면 이동합니다. 이동하지 않게 넣으면 이동을 안 하죠. 제가 예전에 필러 처짐 논란 실험으로 증명해보았습니다 라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자, 오늘의 결론 두둥착. 광대랑 입가를 잇는 볼륨, 한스라인, 팔자주름과 함께 귀티를 담당한다. 단, 무조건 빵빵해서는 안 되고요. 여자인지 남자인지, 강한 이미지인지 귀여운 이미지인지, 통통한지 말랐는지 고려해야 될 게 많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면은 고민상담 채널이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.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.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. 안녕.